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며 우리 생활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은 AI. 일찍부터 AI 역량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LG는 2020년 12월 7일 그룹 차원의 AI 연구 전담 조직인 LG AI 연구원을 출범하며 세계 AI 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포부를 알렸습니다.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LG AI 연구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은 AI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AI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AI만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자 LG AI 연구원을 만들게 됐고 LG 계열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LG AI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성과를 전달하여 계열사들도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LG AI 연구원은 LG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LG AI 연구원은 출범 이전부터 그룹 전반에 걸친 AI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AI를 활용한 모델링을 기반으로 배터리의 충 방전 시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신약 개발의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3년 6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하는 등 개별 계열사의 난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최신 딥러닝 기술을 각 계열사에 전파하거나 자연스러운 챗봇과의 대화, 자연어 기반의 검색과 같은 그룹의 공통적인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LG AI 연구원은 AI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홍락 교수를 최고 AI 과학자로 영입했습니다. 세계 10대 AI 연구자이자 한국인 중 가장 많은 AI 관련 논문을 발표한 이홍락 CSAI는 LG의 AI 연구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LG에는 계열사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다른 응용 분야를 하더라도 공통적인 핵심 기술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LG의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모이게 되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고 또한 핵심 연구 성과를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LG AI 연구원의 출범의 목적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인재 확보와 육성입니다. LG AI 연구원은 다양한 AI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평가와 보상 체계는 물론 본인이 원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체계를 갖췄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비롯한 많은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진행합니다. AI와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LG AI 연구원이 개최하는 LG AI 해커톤에 참가해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나아가 채용에 관심 있는 인재는 LG AI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난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희 LG AI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계열사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향상의 수준을 뛰어넘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혁신을 가능하게 할 AI. AI를 통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궁극적으로는 AI가 사람과 회사 또 사회 전체 모두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다양한 숨은 니즈를 AI로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면 우리는 고객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로 고객의 삶 속에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LG AI 연구원. 열정으로 뭉친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